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을 맞아 사전투표소에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힘든 유권자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 이른 아침부터 광주 전남 392개 사전투표소에는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첫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 20살 대학 새내기는 설레는 마음에서 사전투표를 결심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어서 참 설레고 기쁘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길 바라는 대학생도 일찌감치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먼저 왔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잘 찍고 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화이팅입니다. 선거 당일 경상남도에서 가족 행사가 있어 당일 투표가 어려운 청년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투표를 안 하는 것보다 지금 미리 사전 투표를 해서 좀 더 나은 발전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 여기 왔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김에 투표장에 왔다는 귀농민은 평범한 서민들도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이게 자유가 이렇게 이제 투표의 자유가 이렇게 있구나. 우리나라에 정말 그 발전된 직장인, 주부, 학생, 군인 등 다양한 유권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째 계속됩니다. KBC 최선길입니다.